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황주문 30만 장 음원 차트 1위. 그룹 JYJ가 두 번째 스페셜 앨범 In Heaven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성 2년 만에 첫 발매된 한국어 앨범은 전용 개선대가 생길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In Heaven이라는 앨범이 이제 나오고 이제 저희도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손주문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각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했기 때문에 JYJ가 지금 또 이렇게 앨범을 냈을 때 또 많은 사랑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고요. 특히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자작곡이 많이 담겨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앨범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저희에게는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80% 이상 저희 멤버들의 뭐 자작곡이나 작사 그리고 멤버들의 직접 그리고 참여로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제주 홍보대사 공연 취소, 단독 콘서트 취소 등 JYJ는 유난히 국내 공연 일정에 차질이 많았는데요. 원래 계획에는 이제 이번 이제 국내에서도 콘서트를 한 번 더 가질 예정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제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좀, 네, 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도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하는 것도 너무 즐겁지만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되게 굉장히 큽니다. 이번 JYJ의 신곡 피에로가 모 방송사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곡의 가사인 PSM이 프레지던트 이수만을 뜻한다며 특정인에 대한 인신 공격 인상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창작자의 생각과 달리 이제 다른 다른 누군가의 뭐 자의적인 뭐 상상으로 인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곡이 뭐 좋다 나쁘다 그리고 뭐 심의적으로 부정하다 정당하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는 거가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아이러니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YJ는 그동안 노래보다는 연기 쪽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제일 먼저 박유철 씨가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연기자 데뷔를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이후 미스 리플리까지 주연을 교체하며 연기자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준수 씨는 드라마 대신 뮤지컬을 택했는데요. 천국의 눈물이라는 뮤지컬과 오찌라트라는 뮤지컬을 두 작품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항상 해왔었던 그냥 단순한 그런 저희의 앨범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게 아닌 또 다른 그런 어떻게 하는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제가 두 작품이나 또 올해 안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같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참 되게 운이 좋았었던 것 같고 그만큼 또 그 안에서 제가 또 많이 얻어야 할 점, 또 배워야 할 점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느낀 것 같고 또 그런 걸 토대로 또 이번 JYJ 앨범도 쭉 잘 해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기에 도전한 멤버는 김재종 씨. 최근 종영한 드라마에서 재벌 2세 역할을 연기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박유철 씨의 연기 조언이 힘이 됐다고 하죠. 이제는 개인 활동보다는 해외 공연 위주의 활동을 할 계획 중인 JYJ. 어제 이제 재중이 형의 드라마 보스를 지켜가 이제 마지막 촬영을 잘 마무리 짓고 축하드리고요. 10월달 중순부터 해서 이제 일본 공연이랑 이제 유럽, 스페인과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연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JYJ 앨범 In Heaven이 나왔으니까 그 앨범 활동을 열심히 잘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김재종 씨. 해들 뭐라고요? In Heaven이요. In Heaven. 네. 네. In Heaven. 네. 두 번째 앨범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 JYJ. 가수로서 활발한 국내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JYJ 화이팅! 김재종 화이팅! 박유철 화이팅! 김준수